GRT입니다. GRT. 자, 이 종목은 필름을 아주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고요. 내리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주가는 왜 이렇게 강하게 하방 압박을 받고 있는가? 자, 동 종목이 7,000원, 8,000원에서는 절대 매수 들어갈 이유가 없는 종목입니다. 자,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이 주식에, 이 GRT의 잠재 자산을 보면 이 종목을 7,000원, 8,000원대에서 절대 매수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자, 잠재 자산을 보면 내가 매수하는 종목이 수익이 날 종목인지 아니면 수익이 안 나고 엄청나게 재산 손실이 날수 있는 종목인지 그런 걸 여러분들이 알고 투자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저희 카페에서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는 이런 내리 종목을 주문이 바닥에서 접수되었습니다. 보셨지만 이런 어마어마한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자, GRT는요, 지금 하방 압박을 지금 지속적으로 받으면서 기술적 반등 구간이 2200원대에서 지금 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2200원대에서 한번 반등권이 오고 다시 조정을 받으면서 2200원대에서 다시 오늘 상승장이 마무리되면서 종가가 끝났는데요. 자, 동종목은요,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온다라고 해도 매물벽이 아주 첩첩이 쌓여져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반등권이 오면 고점에서 물린 사람들 매물이 막 쏟아지는 구간이죠. 자, 이 종목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 여러분들이 이 구간에 매수 들어간 건 지식이 없어서 크게 손실을 보게 된 경우다. 동종목의 잠재 자산을 보고 손절을 쳐야 될지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인지 그런 걸 저를 찾아오시면 단돈 몇만 원에 여러분들한테 제 지식을 전파해 드리고 있습니다. 동종목 고점에 물리신 분은요, 지금 마냥 기다릴 때가 아닙니다. 빨리빨리 대응을 하셔야 될 그런 구간이다라는 거꼭 기억하시고요. 하방 압박이 아직까지도 지속적으로 오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동종목 고점에 물리신 분은 하루빨리 저를 찾아오셔서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찾아오시면 대박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수익률이 바로 그 근거입니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